친구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만 뭐 무대에 나오면은 그냥 그 넓은 무대도 그냥 좁아만 보이죠. 예의 바르지. 또 부모님이 또 인성을 또 아주 그냥 교육을 철저히 시켜갖고 정말 착하고 아주 훌륭하게 잘 컸어요. 황민우! 황민아! 두 어르신을 모십니다, 여러분! 자, 음악과 함께 갑니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황민호입니다. 네, 오늘 임실엔 치즈 축제 그리고 키즈 트로 경연 대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제 동생 민호랑 함께 여기 임실 신민 군수님을 뵙고 왔어요. 우리 신민 군수님이 임실 사랑이 너무 대단하시고 또 임실 치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이 저희한테 임실 치즈로 만든 요거트를 주셨는데
혈압 당뇨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맛있었고, 우리 여러분들은 치즈 많이 드셨어요? 네! 맛있었어요? 네! 네, 저도 좀 이따 공연 끝나고 치즈를 꼭 사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활동을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해왔었는데 여기가 전라북도 임실이잖아요. 제 고향이 전라남도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임실에서 공연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성 보내주세요. 네, 자, 그 다음 곡은요 바로 제 신곡입니다. 제가 약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직접 작사, 작곡까지 다 했습니다. 제목은 바로 오빠이고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실 소리 질러! 날 불러봐 오빠, 사랑해 오빠, 날 불러봐 오빠.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왼쪽도
안녕하세요. 잘 보이세요? 네. 저 뒤쪽도 잘 보이시죠? 네네. 자, 이제 다음 곡은요, 제가 메들리로 준비를 해왔는데, 메들리 곡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키즈트롯 경연대회인데 우리 친구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또 나중에 대성한 가수가 되기를 제가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메들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손목 위로 박수! 자꾸 맞추고 왜 여자가 좋을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왜 내 마음속에 놓고 그녀 생각뿐일까? 침을 몰래 흘려본 그녀의 전화가 난 왜 이웃을 내일까? 냉정하게 거절하면 되는데 왜 난 그녀를 거절하지 못할까? 정말 나 미치겠어. 친구와의 우정을 외면하지 여자 때문에 흔들리는 게 너무나 괴로워. 나만 포기하면 되는데 왜 난 고민할 끝이도 없는 일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미안해 내 친구야, 잠시 널 잊기만 했던 걸. 지금까지 너의 정이 아직도 좀 모자란가봐. 이해해줘 내 친구야, 잠시 흔들렸던 우정을. 누군가가 너와 나의 친구 사이 질투에 시험했던 거라 그렇게 생각해줘. Jesus Christ!
강남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귀는 노, 그 위에 나는 노 베이베 베이베 나는 노를 좀 아는 노 귀는 노, 그 위에 나는 노 베이베 베이베 나는 노를 좀 아는 노 다같이 소리 질러 오빤 강남 스타일 여러분 물 좀 마셔도 되죠? 내 곡은 끝났는데 어? 뭐라고요? 잘생겼다고요? 어때요? 실물을 보니까 저 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잠깐만. 제가 많은 분들이 앵콜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지만 앵콜 한번 갈까요? 야, 큰일 났네. 앵콜을 할 거였으면은 지금 이 메들리를 제일 나중에 썼어야 돼요.